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 김준입니다. 자, 국정원 전 차장 전옥현 씨 현재 유튜버로 맹활약하고 계시죠. 자, 이분이 말이죠. 이번에 선관위 관련해 가지고 국정원에서 그 해킹 건으로 이제 북의 해킹 건으로 선관위에 이제 그 안전 검사, 안전 진단, 뭐 보안 진단 이런 것을 이제 의뢰했는데 하겠다고 건의했는데 선관위가 계속해서 그거 이제 캔슬을 하거나 거부를 했었죠.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북이 왜 선관위를 해킹하느냐 이제 여기에 이제 대해서 자신이 이제 안보 전문가로서 북이 바로 4,400만 우리 대한민국 유권자의 정보를 탈탈 털려고 해킹을 한 것이다. 이렇게 자신은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이 설득력 있는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우리 이제 그 이제 선거 시스템 중에 가장 이해 안 되는 게 QR코드를 지금 이게 등장시킨 거죠. 이 QR코드는 단순한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 모든 개인의 신상 정보가 거기 다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했던 우리 국민들은 사실상 이 신상 정보가 누군가에게 다 지금 틀리고 있다, 틀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원래는 단순한 그 바코드를 사용해야 하는 게 맞는데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은 사회로 그때도 지금 나타났습니다만 QR코드를 집어넣고 투표를 하게 되면 바로 이제 투표자의 성향, 정치적 성향 같은 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국민들의 정치 성향이 드러난다는 것은 이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자, 이 관련해서 중앙일보가 지금 기사를 뽑았는데요. 야, 요새 중앙일보 지금 달리 보입니다. 이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이토록 뭐랄까요, 진정성을 보이고 이 보도를 한 언론사가 거의 없었는데요. 이거는 중앙일보 전체가 이렇게 되었다라기보다는요, 강찬호 기자를 중심으로 뭐 한두 명의 이 정말 피 끓는 애국 투혼을 가진 기자들이 지금 맹활약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각 언론사에는 그런 우파형 기자들이 적지만 있습니다. 없지는 않는데 워낙 이 4.15 같은 경우는 이슈가 크지 않습니까? 선거 전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감히 뛰어들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제도권 자체도 지금 조용히 있고 입도 열지 않고요. 부정선거 주장 자체도 안 하고 있고 그거 하게 되면 그냥 그거 꼴통 이런 분위기로 이제 몰아갔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이 이제 깔려있기 때문에 감히 이제 주장을 못 하는데요. 이 강천호 기자가 정말 지혜로우면서도 용맹하게 이 이야기를 기자, 현재 기자가 건드릴 수 있는 것까지 그거에 적절한 수위 조절을 해가면서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15 전체가 부정선거다. 투개표 시스템에 거기에 뭐 중국이나 북에 어떤 뭐가 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주장해버리면은 오히려 안 통할 수가 있어요. 이 기자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강천호 기자는 그걸 넘어가지고 딱 이렇게 때리면 요게 이제 어떤 수위가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요. 충분히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흥미를 유발하거나 혹은 어떤 실질적인 제도권에서도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지금 딱 이렇게 던져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가 일파만파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 지금 선관위의 이제 그 고위공무원의 그 잔여 특채 세습 채용이라 할까요? 그 이슈까지 터지면서 지금 선관위가 글쎄요, 처음으로 수세 국면에 몰렸다. 자신들이 위기를 느끼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안 하던 짓을 지금 하는 거죠. 국정원의 그 보안 진단을 자신들이 이제 받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수용한 게 아니고요. 자체 감찰을 버려보고 자체 감사를 해보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이제 받겠다는 건데요. 이것도 일종의 꼼수일 겁니다. 이미 준비는 받을 준비는 해놓고 있을지도 모르고 화근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이렇게 해결해놓고 지금 저러는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비는 있어야 되겠다. 자, 아무튼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정원과 중보통신진흥위원회의 보안 점검을 받기로 한 것과 관련 전옥현 전 국정원 차장은 국정원에서 통보한 북한의 7차례 해킹 정황을 뒤늦게 들여다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데다 비판 여론이 심상치 않자 내린 결정일 것이다 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전옥현 차장은요, 30년간 국정원에서 봉직한 그야말로 대한민국 정보 전문가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전옥현 전 차장은 강찬호의 투마치 토크 인터뷰에서 이같이 이제 밝히고, 국정원으로서는 정보통신진흥위원회와 공동으로 보안 점검을 하면 점검의 객관성이 더 확보되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자체적으로 이것을 보안 점검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정보통신진흥위원회를 이렇게 통해서 같이 이렇게 보안 점검을 할 경우에는 중립성까지도 객관성까지도 담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선관위가 국정원으로부터 해킹 의심 통보를 받긴 했지만 북한이란 얘기는 못 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정보기관은 해킹 통보를 해주면서 정보의 민감성 때문에 대개 국가를 특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통보한다면 그건 북한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인 만큼 선관위의 대응 방식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혼자 지금 일침을 놓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선관위를 지난 2년간 7번이나 해킹했다는 질문에 대해서, 2016년 미국 대선에도 러시아 정보기관이 개입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에 관여했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 아닌가, 적대국의 선거에 개입하는 등 사이버 공격 역량은 러시아, 중국, 북한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러시아가 1등이고 2등이 중국, 3등이 북한이다. 북한은 러시아에서 선거 개입 공작 역량을 배워 선관위를 공격했을 가능성이 크다. 심각한 문제다. 북한의 선관위 해킹 목적이 뭘까요? 자, 선거 관련 정보를 빼내 내년 총선을 부정선거로 만들려는 음모의 목적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4,400만 명 유권자의 정보를 갖고 있다. 이 정보를 통째로 빼내면 선거 결과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북한이 제일 원하는 게 윤석열 정부가 부정선거 했다는 괴담이 퍼지는 것이다. 또 총선에서 북한과 가까운 진보당 계열의 인사들이 많이 당선되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위해 선관위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이제 전옥현 차장의 이제 주장이고요. 자, 처음에 선관위는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해킹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자 이제 전옥현 차장은 내가 국정원 30년 근무자다. 국정원은 거짓말하는 기관이 아니다. 정보기관이 거짓말하면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 정보기관의 신뢰를 잃어 정보 활동에 지장이 크게 된다. 그런데도 선관위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국정원이 무려 8번 통보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나? 국정원이 통보 내역을 공개하자 선관위는 북한이라고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궤변이다. 어느 정보기관도 해킹 사실을 통보해주면서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는다. 2014년 미국 소니 픽처스 영화사가 북한의 대대적 해킹 공격을 당했다. 사이버 역량 1위인 미국도 처음에는 북한 소행인지 아닌지 수사가 장기화되었다. 몰라서 장기화되었다. 수사가. 그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협조가 컸다. 북한과 관련된 사이버 정보 역량은 국정원이 가장 좋으니까 미국도 도움을 받는 것이다. 어쨌든 미국은 북한 소행이 확실해 보였음에도 그 사실을 공개하는데 굉장히 신중했다. 선관위 해킹도 마찬가지다. 국정원이 내부적으로는 북소행으로 판단했겠지만, 선관위에 그 정보를 줄 때는 북한이라고 명기하지 않는다. 그게 공론화되면 외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국제정보기관들 간의 공조도 어려워질 수 있었다. 그렇게 국정원은 선관위에 공격 사실이 있었다는 정보만 주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안보를 책임진 국정원이 굳이 통보를 해줬다면 그 해킹은 누구 소행이겠나? 북한 소행 아니었다면 선관위에 통보해줄 필요가 있었겠나? 그러니 정부 기관마다 국정원이 통보해주면 북한 소행으로 알고 점검을 받는다. 근데 선관위만 유독 다른 이야기를 한다.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 점검 필요성은 어느 정도인가? 국정원이 일단 북한의 7차례 해킹 공격 사실은 파악했지만, 선관위에 어느 정도로 깊이 침투했는지, 또 어떤 기술로 침투했는지 알려면 보안 점검이 필수다. 또 북한의 해킹 조직은 여러 개가 있다. 그러니 어느 조직이 공격했느냐도 알아야 대책을 세울 것 아닌가.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어도 선관위가 허락하지 않는 한 국정원이 조사할 방법이 없다. 법의 함정이다.
김남국 의원의 비트코인 의혹도 관련 법규가 없어 단속과 조작은 어렵지 않나. 비트코인이라기보다도요, 암호화폐, 위믹스 코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잡코인들이죠. 자, 그래서 사이버 해킹이 감지되면 국정원이 해당 기관을 조사할 권한을 주는 국가사이버안전기본법이 국회에 3년 전 제출됐는데 지금껏 간간 무소식이다. 민주당이 안 받아주고 있다. 자, 총선에서 승리하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만들어야 될 법이 많고요. 폐기시켜야 될 법도 지금 수두룩합니다. 자, 오늘 또 이제 간호법이 대통령에 의해서요 거부될 가능성이 큰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법전쟁에서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또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총선에서 이겨야 되고요. 그러자면 이 총선에 이길 수 있는 유리한 프레임, 지형,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파도 좀 꾀가 좀 있어야 됩니다. 얕게 해야 돼요,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해야 되지. 이기지 못할 싸움을 갖고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이게 해결이 안 될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붙들고 늘어지면 오히려 손해본다니까요. 도대체 이런 말을 몇 번 해야 되겠습니까? 자, 자,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사이버 해킹에 노출될 취약성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받지 않겠다는 이유가 독립된 국가기관이라는 이유, 그리고 헌법기관이라는 이유, 이것 때문인데요. 북한의 해킹이 헌법기관에는 안 들어가나? 국가안보의 기관의 독립성이 변수인가? 국제사회에서 사이버 역량은 미국이 세계 1등이고 우리 한국은 7등 정도다. 북한은 14등이다. 그러나 북한의 공격 역량은 훨씬 높다. 이런 북한의 해킹을 막는 데 요구되는 사이버 역량에서 선관위와 국가정보원은 하늘과 땅 차이다. 선관위가 고용한 업체만으로는 북한의 날로 발전하는 해킹 기술을 막는다는 보장이 없다. 저도 이걸 강조한 적이 있는데요.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점검을 하고 자신들이 해킹을 방지하는 그 뭐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여차저차 가면 외부의 전문가를 자신들이 이제 고용해서 혹은 어떤 이용해서 뭐 그런 것을 이제 해결해 나간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는 그 보안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수준, 그리고 그들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그 민간 그 보안업자들, 그들의 수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전옥현 차장은 그걸 자신이 현직에 있을 때 이미 그걸 잘 이렇게 알고 있었고요.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죠. 자,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반드시 선관위가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버티던 선관위가 국정원 보안 점검을 받겠다고 물러선 건 자신들이 뒤늦게 북한의 해킹 내역을 들여다보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요, 다른 이슈, 선관위 고위층의 그 자제들, 그 특채, 그 채용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비난 여론, 나쁜 분위기, 이런 것이 이제 영향을 미쳐줄 수도 있겠죠. 사무총장과 차장의 딸 채용 논란, 이게 분명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다만 보안 점검의 주체를 국정원에다가 정보통신진흥원까지 추가했는데 국정원으로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점검의 객관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죠. 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전옥현 차장을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아주 중차대한 국면입니다. 이게 어디로 굴러가느냐에 따라서요, 차기 총선에 그림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정말 엄청난 이야기가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누리PD 김준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